예,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예, 스튜디오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또 광화문에서 집회하자마자 예, 광화문에서 조그만 사무실을 빌려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지금 비상상황 천만 조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그 천만 조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전광훈 목사님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 없었으면요. 이번에 속절없이 당할 뻔했습니다. 천만 조직의 선두주자,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과 김학성 교수님 모셔서 이 자리에서 이번 계엄령과 관련된 문제점 또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목사님. 네. 지금 마이크 이렇게 좀 가까이 대주시면 더 좋아요. 아, 예. 오늘도 집회가 벌어지고 또 네. 토요일도 계속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의 문제는 네. 아까 김무성 의원도 오랜만에 바른말 올렸더라고요. 아. 지금은 대통령을 조사하고 무슨 수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엄령의 정당성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대통령한테 그걸 물어보고 네. 대통령이 그걸 국민에게 설명하고 당이 알려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네. 또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목사님이 선도적으로 지금 네. 광화문 집회를 나가시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이 사태가 벌어질까요?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 계엄령을 선포한 그 원문 있죠. 예, 이 목사님 쪽 이렇게 보세요. 네. 카메라. 이 원문을 이것을 그 언론들이 다 감추고 있어요 지금. 예, 예. 그것은 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고립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예. 그래서. 뭐든 뭐 종편도 그렇고 뭐 공중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원문을 제대로 국민들이 알면 예. 저는 90%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 것으로 난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령 선포 있죠. 예, 예, 예. 그걸 먼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카메라가 여기 이거 비춰주십시오. 네. 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 감동적이거든요, 사실은. 예. 네. 바로 제가. 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되겠어요.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예. 자, 우리 그 신혜식 대표님. 예. 지금 이 문장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한 이 원 문장을 보면 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반국가 세력을 이것을 단번에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렇죠. 아니 이것은 평소에도 대통령께서 연설할 때마다 예. 반국가 세력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럼 반국가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반국가 세력은 민주당. 네. 예. 그리고 대한민국 종북 좌파, 그렇지. 민노총, 네. 이런 노조들, 네. 그리고 시민 운동권들, 그리고 학계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조계에도 있고, 뭐 정치권에도 있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척결했는데 이게 그동안은 80년 동안에 자라나가지고. 예. 국민의 40% 정도, 다시 말해서 그 이재명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 이게 거의 종북화되어 있고 이러니까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탄핵이야, 탄핵. 예. 아니 뭐 감사원장을 탄핵한다. 국방부 장관도 탄핵한다. 다 탄핵입니다, 다. 방정위원장뿐만이 오늘은 또 뭐 탄핵이 또 나왔던데요. 오늘도 또 뭐 국무총리 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하겠다고. 아, 탄핵하겠다고? 예. 잘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거에 이것을 다 때려잡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예산이거든. 예산이요. 예산. 아니 세상에 검사들 특활비 빵이지 않습니까? 빵. 빵. 경찰들도 빵. 애들 돌봄이도 빵. 세상에 저 지금 현재 군대에서 병장의 월급이 125만 원이에요. 125만 원. 그런데 하사관 월급이 비슷해. 그거 올려줘야죠. 그럼 이걸 올리려고 올려준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세상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선포한 걸 가지고 모든 종편들 그리고 방송 3사 KBS, MBC, SBS 예. 그리고 좌파 유튜브들은 대통령의 이 원문을 이걸 다 감추려고 그래요. 조선일보도 보도 안 하고 있고요. 응. 예 그리고 국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국회에서도 이거를 좀 알리고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이 계엄령에 대한 취지라든가. 그 모든 방송이 이걸 감춘 이유는 국민들이 이것을 다 알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네. 두려워한단 말이죠. 전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원문을 조금 전에 들은 이 원문을 이걸 국민들이 들어버리면 예. 아마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혁명. 예예. 그래서 이 지금 제일 지금 이 범죄 집단이 누구냐. 언론입니다. 언론. 언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일거에 잡기 위하여 이번 토요일 날 천만 명을 우리 강원로 동원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네. 내일부터 내가 부산 그다음에 뭐 울산 예. 그다음 포항 와. 대구 이 완전히 천만 명 동원을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야. 천만 명이면요. 아마 그 서서 있어도 아마 한강대교까지 뻗을 것이고 한강대교 예. 여의도까지 갈 겁니다. 여의도까지 가고 국회 뭐 가자 모이자 할 필요 없어요. 천만 모이면 국회까지 가버려요. 서대문 쪽으로는 불광동까지 갈 것이고 그렇죠. 천호동 쪽으로는 또 예? 다 그 강을 넘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예, 이 혁명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을 혁명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웠고 4.19는 학생들이 했지 않습니까? 네, 예. 5.16은 이제 그 군인들이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군인들이 하는 걸 보니까 시원찮어. 아, 그러니까 너무 안심하죠. 그러니까 원래 혁명은요,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테네부터. 그러니까 이 원래 이 혁명은 일반 시민들이 해야 끝장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포문을 잘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 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천만 명 모여서 한 방에. 네. 한 방에 이 이재명 바로 깜방 집어넣어야 돼요. 이건 다시 한번 그 계엄령을 또 한번 선포해야 돼. 네, 가지고 예. 군사 재판에 넘겨서 바로 그냥 딱 처리해야 되고 한동훈 있잖아요. 한동훈 도대체가 진짜 아니 자기가 대통령 된 것처럼 뭐 한덕수를 데리고 자신이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대통령은 이제 정치에 간섭하지 말아라. 아니 저 한동훈은 내가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거기다가 내가 오늘 또 열받은 이유는 뭐냐면 네. 대통령을 출국 금지를 시켰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오히려 아니 그 이재명이가 했던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 원래 빨갱이들은 뒤집기를 좋아해요. 뒤집어 씌워서 대통령이 뭐 국정을 농단했다 예. 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실력으로는 안 돼서 예. 우리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고 나온 거예요. 예. 과연 그러면 예.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학자의 제1호인데 예. 과연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그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냐. 예. 이것을 설명을 듣기 위해서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예예. 그 김학성 교수님 네. 이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과연 이 위법 행위가 있었느냐. 대통령이. 이거 목사님. 네. 지금. 많은 문제가 된 것이 내란을 우리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을 했어요. 그다음에 한동훈이는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문제를 우리 국민들 앞에서 신의 한 수에 와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목은 내란은 없었고 비상계엄은 통치행이다.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형법상 내란죄를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87조를 보면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다. 그랬는데 여기서 전단에 국토의 참절은 현재 문제되지 않아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신 대표님도 여쭤볼게요. 국헌 문란이 있었는지는 뒤에서 보도록 하는데 여기 보면 폭동하는 죄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폭동이 있었나요? 예, 네.
내각이 다 참여했고 국무위원들이 참여했고 국무위원들이 참여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보면 이 폭동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제가 써놨죠.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라 된다. 이건 대부분 판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예. 그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다수가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한 지역의 안녕 질서를 파괴하고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정도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가 그러니까 내란죄는 국헌 물론이 하나 있고 폭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폭동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무슨 폭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폭동이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국회에 그 보좌관들이 계엄령이 발동된 데도 불구하고 정치활동 금지인데 예. 국회 정문을 막 흔들어대고 그러니까 방어를 그런, 하고 그런 거는요. 우리가 여기 이 대법원이 말하는 폭동은요. 한 지방의 안녕 질서를 파괴할 정도라 해야 돼. 5.18 같은 것.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계엄군이 국회를 이제 진입했는데 우리가 여의도나 그 저 영등포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 그런 건 아니었죠. 어림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폭동이 없었어요. 예, 예. 그러면 국헌 문란이 있었느냐는 따지지 않더라도 내란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 가지고 대통령 체포하러 들어갔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쁜 새끼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간단한 게 예, 복잡한 법률 지식이 필요 없잖아요. 예. 아주 형법은 심플해요. 국한 물란의 목적이 필요하고 폭동을 해야 되는데 폭동이 없단 말이죠. 이거 좀 자세히 좀 크게 좀 화면으로 딱 보여주고 설명을 해줘. 그러면 내란죄가 없는 거죠. 폭동이 없었으니까. 이게 내란죄의 기본 구성 요건이에요. 요건. 그럼요. 두 개의 요건이 필요한데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죄가 되려면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안 죽었는데 살인 후 처벌 못하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죠. 예. 내란죄가 되려면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폭동이 없었는데. 없었잖아요. 예. 없었는데 야. 무슨 내란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가 이거는 언급 안 해요. 나쁜 놈들이네. 안 하고 네. 국헌 문란이냐 아니냐 이것만 얘기를 해. 국헌 문란이냐 아니냐. 국헌 문란은 제 뒤에서 또 볼 거예요. 예, 예 보겠습니다. 한번 다음 보고 볼까요? 다음 보세요. 이 국헌 문란이란 개념은 예. 학자들마다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형법은 딱 못을 박았어요. 네. 국헌 문란에서 다른 소리 못하게. 보시면 91조입니다. 91조 2호를 보면 예.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예.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예. 이게 국헌 문란이에요. 다른 말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 형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예, 형법에. 그러면 내가 우리 신대위 여쭤볼게. 예. 이번에 계엄군이 들어가서 국회를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켰어요? 안 했죠. 전복 안 했죠? 안 했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어요? 안 했죠. 오히려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진입해서 190명이 와가지고 대통령에게 해제 요구해달라고 의결했잖아요. 의결했죠. 그렇다면 이 형법 91조 2호에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한 바도 없고 없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적도 없죠. 없고. 그러니까 국헌문란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엄령을 발동했는데 국회 앞에 가서 난동 부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막 항의한다고 하면서 경찰 밀치고 계엄군 밀치고 오히려 그놈들이 죄가 있겠네. 그러니까 그건 다른 죄가 되는 거고 예, 예. 그렇죠. 공무방해든지 밝힐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번 계엄군 뭐 300명 가가지고 여의도나 이 영등포구 일대를 안녕과 질서를 해야 하는 대규모적으로 군대가 들어가지도 않았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국회가 강압에 의해서 전복된 적이 없잖아요. 예, 예, 없습니다.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죠. 예. 물론 일부 국회의원에서 출입을 막았다든지 이런 등등 행위는 있었어요. 그거는요, 직권 남용이 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예. 그렇죠? 직권 남용이 되는 것은 별개로 내란죄는 될래야 될 수 없단 말이죠. 성립이 안 된다. 네. 이게 법률 전문가가 이게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군요.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그래서 영장을 갖다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 근데 그 영장이 기각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보세요. 다시 앞장으로 가보세요. 앞장으로 네. 가보면 그 폭동이 있었느냐.
폭동이 없었잖아요. 예. 이게 대법원 판례라니까? 예, 대법원 판례. 그 판사는 대법원 판례 아니까 내란죄 성립,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영장 기각한 거죠. 예. 당연히. 예. 그렇죠. 다음 기각. 보면 국권문란도 없었어요. 없었죠. 우리가 보수우파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인위적으로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 나온 대로. 나온 대로에 나온 대로. 나온 대로. 그랬는데도 자꾸만 이 모든 언론사나 국가기관이나 검찰은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 난리치고 있는데 이놈들이 죽일 놈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나쁜 놈들이네. 아, 신 대표 봐봐요. 되냐고 이게. 국가기관을 강화해서 전부 건봐도 없고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일반인들이 또 법을 잘 모르잖아요. 이해가 어려우니까. 사람이 죽었어야 살인죄지 사람이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인죄로 처벌을 합니까? 그렇죠. 똑같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의 위력이 가해지고 전복을 가할 정도로 내란이 일어나려면 한 지역을 작살낼 정도로 무기 들고 가고 예? 경찰 들어가서 막 어? 때려 죽이고 막 그 정도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석기도요. 내, 이 내란죄는 워낙 큰 죄이기 때문에 네. 예비 음모도 처벌하고 선동 선조를 처벌해요. 처벌했어요. 그랬는데 이석기는요 예비 음모로도 처벌이 안 됐어요. 예비 음모로도 처벌이 안 됐고 내란죄는 별개고, 별개고 예비 음모도 안 됐다니까요. 이석기가 처벌된 것은 국가보안법하고 선동죄 선동. 내란 선동. 그래서 그때 말이 많았어요. 내란 선동만 내란이 안 되냐? 아로를 조직해서 국가기관을 전복시키려고. 그럼요. 아로 조직해가지고 네. 네. 근데 뭐 해와 전신전화골 파괴하기라고. 파괴하고 폭탄 만드는 방법까지 다 매뉴얼로 있었는데. 다 했죠. 예. 그런데도 내란은 안 됐고 예비 음모도 안 됐어요. 그 9년 선동, 받았어요. 선동이라는 선동? 9년 받았죠. 근데 무슨 대통령의 이번 행위에 대해서 무슨 내란이 어떻고 떠들어요. 이석기도 내란죄로 처벌 못했고. 예비 음모도 안 됐다니까? 예비 음모도 안 됐고. 기껏한 게 선동죄요. 선동죄로 내란 선동. 네. 국가보안법. 9년 받았는데. 근데 대통령이 이 행위에 대해서 무슨 이런 소리 하냐 말이지. 다음이요. 예. 아, 진짜 이거 답이 딱 나오네요. 심플하잖아요. 예. 그 제가 질문하잖아. 전복이 있었느냐? 없었어. 없었어요. 권능행사가 불가능했냐? 뭔 불가능해? 190명을 가지고 계엄 해제를 요구했잖아요. 결의했어요. 예. 따라서 국헌 문란도 없은 거예요. 예, 없었죠. 없었잖아. 뭐 이것만... 폭동도 없었고 국헌 문란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가지고 국회에서 얘기를 해야죠. 민주당 다 나와. 그럼요. 딱 설명해 주고 국민의힘 뭐 원내대표든 당대표가 설명해 주고 야 니네 이거 갖고 지랄 떨 거야. 그리고 그렇게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출국 금지를 시킨다든가 아 출국 금지가 영장 하여튼 영장이 하나가 기각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체포영장이 있잖아요. 출국금지는 법무부가 일반적으로 법무부가 해놓고 그러니까 법무부도 대통령이 이번에 한동훈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뽑아놨는데 그거를 출국금지 시킨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없긴 없나 봐요. 하여튼 네. 또 다음 진도 나가십시다. 예. 네. 그러면 만 명 넘어갔습니다. 지금요? 예, 네, 시청자가 결론 요 하나만 저 중간 결론을 내면. 네. 이번에 비상경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네. 국회 고난 행사가 불가능하지도 않았고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맞죠? 요, 맞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란에 내자도 끊이지 말라는 거예요. 답이 딱 나왔네요. 아주 심플해요. 심플하네. 제가 좀 복잡한 법률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아니, 조문이 딱 두 개야. 네. 국권문란 점에 저이 저 폭동. 폭동. 폭동 없었고 국헌 문란도 안 됐잖아요. 예예. 예.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안 되는데 둘 다 안 됐잖아요. 예, 안 됐죠.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된 거죠. 당연히. 당연히. 그죠? 다음은 이제 한동훈이가 뭐라 하면 다음이요 여기. 그럼 여기서 좀 정해야 네. 될 게. 해보세요. 아니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다. 그럼 이 새끼를 처벌해야 되는 거야? 법무부 장관 이 새끼를. 아니,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게 직권남용 아닙니까? 직권남용이죠 그게요. 그 지금 하고 있는 경찰 다 직권남용이죠 그게요. 법무부 네. 검찰 다 직권남용이다 이 새끼들이. 그럼요. 적어도 검찰이 또는 그 국수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조문 모를까요? 80줄죠? 한 번만 읽어보면 다 하죠. 한 번만 읽어보면. 야, 지금은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대통령을 죽이려고 달라붙고 그럼요. 있는 거네요. 아 무섭다. 아 폭동도 없었는데
그거 하나만 네. 가지고 안 되는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학자 1호입니다. 1호. 김학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입니다. 그러면 제 견해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우리 형법 조문을 그대로 쉽게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바로 이해돼 있잖아. 바로 이해되는 거야. 그건 이런 그쵸? 거죠. 집에 앉아갖고 아우 기분 나빠.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 그 다음날 경찰이 와갖고 너 살인죄하고 잡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거죠. 예. 네. 예. 그럼 대한민국은 개판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판됐잖아요. 지금. 개판입니다. 지금. 예. 예. 다시 회복하는 것밖에 안 남았죠. 예, 예.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다음에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당일날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예. 위법이다 그랬어요. 예. 이거라면 따져보시자 이거예요. 예, 예. 예? 첫째.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이제 첫째 줄에 절차적 요건이 있고 예. 세 번째 보면 실체적 요건이 있어요. 그럼 절차적 요건을 대통령이 준수했느냐. 예. 이 비상계엄은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선포 전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했어요. 예, 예. 해제하려고 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어요. 했죠. 그럼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없잖아요. 없죠. 두 번째 다만 국회에 통과하도록 돼 있는데 통과를 대통령이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흠이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러나 이 정도의 흠을 가지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 해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을 보게 되면 이 문제가 나온 곳이 국회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다가 뭐 통지를 한다? 그거는 아니, 헌법에 통고로 되어 있지만 네. 이때 시간이 10시 반이에요. 네. 10시 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을 때가 그 당시는 많은 국민들이 이 언론을 통해서 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보고서 소속 국회의원들 빨리 오라 그랬죠. 전 국회의원이 알았어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국회에 통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그 조그만 흠은 그건 조그만 흠밖에 안 됩니다. 네, 조그만 흠. 그 흠은 이미 치유가 된 거예요. 선배병 다 알았잖아. 그렇죠. 네. 그걸 보통 법적으로 하자가 치유됐다. 하자가 그런 치유됐다. 흠이 치유됐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세 번째인데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놔야 되는데 요 요건을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네. 국민의 반 정도는 지금은 사변 기타 이해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아닌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리고 또 반대 입장은 대통령의 그 피가 끓는 호소문을 읽어보면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지금 존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동의하는 분도 계세요. 있죠. 그렇죠. 잘은 모르지만 반반이라고 그죠. 반반일 겁니다. 반반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반반. 예. 자 다음이요. 그런데 이 상황 요건이 무슨 말인가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상황 요건이라 그래요. 예, 예. 법적으로 네. 이 상황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는 누가 판단하느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77조를 보면 예. 그 이제 비상계엄을 누가 해요? 국회의장이 합니까?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하죠. 대통령밖에 못 해요. 그렇죠. 대통령밖에 못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이 상황의 요건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요 보통 헌법적으로 통치행위라 그래요. 통치행위. 예. 자 통치행위 한번 읽어보면요. 예.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 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요건 이제 우리가 뒤에도 그 예를 제가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예. 예가 뒤에 나오지만 네네. 우리가 국가작용을 보면요 반드시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다 일반적인데 예. 어떤 경우에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사법부의 판사가 일개 판사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예예. 그 예를 제가 설명드릴게. 네. 다음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써놨어요. 국가 원수가 왜 국가를 승인하거나 정부를 승인하는 외교 행위. 예. 이거는 사법부가 옳다 그러다 판단해서 판단할 수 없죠. 거예요. 예. 사면한 거. 사면. 선전 보고 해외 파병. 계엄 선포 긴급 명령. 요 예는요.
제가 18년 전에 쓴 제 책에 예, 예. 내용을 오늘 제가 베껴온 거야. 네, 네, 네. 오늘 아침에 쓴 게 아니에요. 어.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예입니다. 예, 예. 그러면 자, 이와 같은 예는요, 이런 겁니다. 대통령은 이제 두 가지 지위가 있는데 하나는 사법부나 입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의 대통령이 하나 있어요. 예. 또 하나 대통령 지위는 3권을 초월해서 예.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을 초월해서, 초월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국가적 국가 원수로서 지위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우리나라 헌법학자들이 이의 없이 다 인정해요. 따라서 이 통칭이 뭐냐. 예.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 원수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더라도 예. 셋째 줄에 있죠. 이런 대통령의 경우 결단. 대통령의 결단이 존중되어 옳다. 한다. 왜냐하면 이걸 함부로 사법심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전에 저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국군 파병했죠. 그 국군 파병도 옳다 그러다 시비가 붙었어요. 맞아요. 헌재까지 갔었어요. 예, 예. 헌재가 뭐라느냐. 대통령의 해외 파병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사법 판단은 자제되어 옳다. 위원장은 판단 안 했어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통치행위라는 거예요. 통치행위.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에 국회가 다 들고 일어나서 쌀을 심어해서 농사를 지어서 쌀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왜 박정희 대통령이 돈을 써가면서 그 짓을 하냐. 그래서 막 길바닥에 놓고 난리를 쳤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미래를 보고 우리가 달려야 된다.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고도의 정치행위 아닙니까? 국민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미래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다. 그게 바로 고도의 정치행위고 지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이렇게 가다가 나라 무너진다. 적화된다. 그거를 미리 보고 선포한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는 거죠. 그게 계엄선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 정보부장을 북한에 보냈어요. 예. 그렇죠? 그때 그 월북했다고 처벌받지 않았어요. 예. 왜냐? 대통령이 직접 못 가지만 정보부장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사람을 북한에 보내서 대화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거는 실정법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왜냐? 통치행위이기 통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또 제가 질문을 네. 드리고 싶은데 통치행위 중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김대중의 6.29 선언 이건 영토종환 통일 방향을 뒤집는 거 이건 국민과 합의해야 되죠. 그건 뒷장도 한번 보시면 나와. 다 있습니까? 역시 네. 다 준비하셨네. 예.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북한을 갔었죠. 예. 갔는데 그들이 행한 연방제 합의는 우리가 위헌으로 봐요. 예. 합의 내용. 예. 그 내용이 위헌이란 말이죠. 예. 그러나 방북 자체를 위법이다 말한 사람이 5천만 명에서 한 명도 없어요. 왜 없느냐.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적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나 국가의 통일 방향을 뒤집은 건 위헌이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헌법 4조 통일조항을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하라라고 헌법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가서 한 게 뭐냐 연방제 통일이거든요. 연방제 통일은 우리 헌법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행한 거는 위헌이고 그러나 오고한 거 오고간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참 저는 답답한 게 연방제 이런 거 합의하고 온 놈들은 작사를 안 내고 깜빵에 앉혀놓고 그렇죠. 대한민국 살리자는 사람은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이게 내란이다 하고 선동질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요 대한민국 언론이 썩었다고 봅니다. 이게 썩은 정도가 아니죠. 돌려내야 되는데 없애버려요. 그 다음이요. 예. 자, 우리가 그럼 대통령에게 이 계엄이라는 것을 왜 허용하느냐. 계엄은요 힘과 자유가 극렬히 대립하는 현상이에요. 예. 국가 권력과 국민의 자유가 심각하게 대립할 때 나타나는 게 계엄이에요. 예. 계엄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입니다. 예. 신 대표가 근데 병원에 갔을 때 환자한테 의사가 다리를 하나 자를래요 죽을래요. 다리 잘라야죠. 다리 잘라야 되죠. 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를 하나 자르더라도 다리를 잘라내더라도 생명을 구해야 돼요. 결국 계엄을 왜 대통령이 허용했느냐.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행한 극한 조치란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뭐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선수예요. 그 다리 없으면은 이제는 자기는 인생의 삶에 가망이 없어. 그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저는 죽더라도 못 자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 수술하지 않습니까? 네. 당신 살기 위해서. 네. 예, 그게 중요한 거죠.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 일부 잘 모르고 어리숙하고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주 구국의 결단을 내린 건데 이걸 가지고 선동이다. 네, 또 하나 교육의 본질은 예. 실제 내가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예. 잠시 일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 거예요. 예. 전체 국민의 영원한 자유, 자유를 위해서 전체 기본권적으로 보호되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시나마 일부 자유가 유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걸 헌법적으로 허용한 거라니까요. 예, 예. 예, 다음이요. 야, 오늘 이거는 뭐 꼭 보셔야 되고 이거 인터넷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뿌려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 계엄이 왜 정당화되느냐. 평상시에 법치주의 조직과 방법과 절차로는요. 예.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통상적인 법치주의의 프로세스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예. 그래서 미국이건 일본이건 독일이건 전 세계 모든 헌법에는 계엄을 다 넣습니다. 예, 예. 국가 위기를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럴 때에는 평상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마지막으로 예. 사람이 물에 빠지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되죠.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그 머리 한 대 때리죠. 기절시키죠. 기절시키죠. 예, 예. 안 시키면 같이 죽어. 같이 막 잡으니까. 당기니까. 그러니까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두 대 팼단 말이에요. 예. 일부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다리만 자른단 말이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국가가 그 멸망 앞에서는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대통령이 대한민국 살리려고 했는데. 그럼요.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지금 위기다. 적화될 거다. 우리가 결집해야 된다. 근데 11월, 10월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내란 상황이 돼버렸어요. 목사님이 예언하신 대로 내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없는 거야. 예, 네, 내란 상황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이런 진실 앞에서 우리가 진실을 알릴 생각은 안 하고 언론들이 죄다 거짓만으로 선동하고 예. 내란은 당연히 섭렵하지 않고 예. 비상계엄도 근데 당연히 합헌인데 예. 당일날 한동훈이가 뭐 위헌이다 그 한동훈이가 그 헌법 공부한 지 오래돼서 그래요. 아니, 몰라서 간첩이라고 봅니다. 간첩 예. 간첩이에요.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오늘 방송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전광훈TV에서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할 거니까요. 방송 끝나자마자 전광훈TV 가서 구독하고 추천해 주시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만 명 정도 보시던데 만 명 갖고 안 돼요. 이제는 천만 명 보는 공영방송이 돼야 됩니다. 공영방송. 벌써 11만 명이 봤어요. 예, 예. 네, 11만 봤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이게 속아가서 네. 속아서 언론들이 국민들을 다 소경 만드는 거야.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불법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 천만 명이 모여서 네. 한 방에 날려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천만 명 모이는 자체가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살아나고 네, 네. 그리고 저는 2만 명 가까이는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렇죠. 아니 반국가 세력들 이것들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지. 언론인들 다 체포해야 될 그리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 내전이란 말을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은 이재명. 예, 예. 이재명이가 지금 집회 5번 했잖아요. 예. 계속 내전으로 간다. 내전으로 간다는 건 뭐냐. 거기는 광주 사태 같은 사건을 광화문에서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네. 이러한 것을 보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안 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네.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 말 필요 없이 언론들이 다 사기를 치고 있고
국민들을 다 속이고 있으니까 예, 예. 절대 언론들한테서 당하면 안 되고 예, 예. 이제 우리가 해결 방법은 뭐냐. 이번 토요일 날 천만 명이 광화문으로 나오는 거죠. 딱 이재명의 주장이 세 가지거든. 첫째 뭐냐.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예. 그 주한미군 철수하는 세상에 살고 싶으냐. 그다음에 연방대통령. 연방대통령. 그다음 뭐냐. 대기업 해체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런 세상에 살고 싶은 사람은 광화문에 나오지 말고 대한민국에 계속 살고 싶은 사람들은 개딸까지도 나와야 돼. 개딸. 개딸까지도. 개딸 주사파 종북주의자들도 다 대한민국에 나와야 되고 예예.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 나와야 됩니다. 예예. 그리고 나와야 이재명도 광화문에 나와서 사과해야 돼. 사과. 어디라고 말이지. 지금도 아직 이승만의 그 건국 설계도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80년 동안 공작을 했는데도 아직도 6대 4예요. 예.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에 살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사람이 60%. 지금 잠시나마 속아 넘어간 사람은 40%밖에 안 돼요. 예예.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도 내가 보니까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 되죠. 예. 절대. 그런데 한동훈은 요 대통령 경선에도 못 붙여. 못 붙여. 예? 저는 깜빡할 겁니다. 네. 우리 천만 혁명군이 그렇죠. 우리 천만 혁명군 사설 감옥에다 놓고 네. 작사를 내야 돼요. 자, 존경하는 우리 그 네. 신의 한 수 네. 애청자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무슨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광화문으로 천만 명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니까 다 하루 나오면 대한민국을 계속 개인, 자녀, 가정, 사업 다 누릴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귀찮다고 해서, 아니, 우파라고 하면서도, 에이, 내가 안 나가도 되겠지. 이러면요,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 예. 이걸 반드시 그 깨닫고, 이번 토요일 날은 천만 명이 꼭 나올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예, 네. 꼭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천만이 모여야 됩니다. 천만이. 오늘도 광화문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이런 싸움 예, 목사님이 다 성원을 해주고 있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라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가정, 재산 다 날아갑니다. 10분지 1이라도 아니 100분지 1이라도 전광훈 목사님에게 성원하고 후원해 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 이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1년간은 죽도록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총알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전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강력한 후원으로 이 싸움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군량미를 또 전투 자금을 좀 많이 좀 몰아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번 주에도 말이죠 여러분들 거의 20억 가까이 들었어요. 지금 집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데서 장비를 대여 안 해줘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부르는 대로 준다고. 다음 주에도 그런데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진짜 능력 있는 분들 힘 있는 분들부터 빨리 지원해 주시고 무조건 천만 혁명에 천만 조직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요. 전광훈 TV에 들어가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내일부터 전광훈 TV 아침 10시 되면 딱 틀어가지고 또는 알림 설정 받아갖고 새벽이라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또 한번. 결국은 단순합니다. 뭐냐 북한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살 것인가 이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번 토요일 날 다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됩니다. 북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도 북한으로 가면 그만이야. 예, 예. 이거에 대한 단순한 싸움이니까 아 이제 국민들이 서서히 이제 다 돌아서고 깨우칠 줄 알고 저는 이번에 천만 명이 확실히 나올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예, 방송 일단 여기서 마감을 짓는데요. 또 방송 끝나더라도 광화문에서 싸우는 투사들 지금 또 너아라 TV도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광훈 TV, 너하라 TV가 아니라 정광훈 TV를 준비하니까 지금은 이제 중심방송이 전광훈 TV가 돼야 돼요. 빨리 가서 구독하시고 추천 눌러주시고 성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저희는 또 싸우러 가야 되는데 내일 오후 1시 한동훈 집 앞 타워팰리스 예, 도곡역 4번 출구로 모여주세요. 일단 거기서 작살 내고 다시 광화문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